차갑다는 뜻의 콜드와 물을 이용해 커피를 우려낸다는 브루의 합성어인 콜드브루, 흔히 더치커피 또는 워터드랍이라고 부르는데요. 잘게 간 원두에 차가운 물을 떨어뜨려 오랜 시간 우려낸 커피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와 비교해봤을 때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평균 12시간, 길게는 24시간 이상 추출하는 콜드브루와 달리 아메리카노는 커피 머신의 압력에 의해 내린 에스프레소 원액에 물을 섞는 방법이기 때문에 1분도 채 되지 않아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가운 물에 우려낸 탓에 쓴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콜드브루. 신맛도 적어 산미가 강한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딱인데요. 산성이 약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속이 쓰린 사람들도 즐겨 먹을 수 있습니다. 콜드브루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노화를 막고 암과 골다공증,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뜨겁게 내린 커피는 원두의 산과 오일이 빨리 산화되는데요. 콜드브루는 찬물로 내리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더 길어서 추출하고 나면 일주일가량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저온에서 보관하면 와인처럼 숙성돼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콜드브루란 이름과 반대로 따뜻하게 데워 마시기도 하고요. 아이스크림과 곁들여 먹거나 소주, 맥주에 희석해 먹는 것도 인기라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커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이스 커피는 원두를 2배 농축해 추출한 커피인데요. 카라멜 향과 콜라 향이 나고 얼음이 녹아도 커피 본연의 맛을 망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곤한 일상을 달래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커피. 그래도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거 아시죠? 지금까지 카디스였습니다.